그리고 과방의 국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서도 잠깐 증인에 대한 언급을 송영호 변호사께서 해주셨지만 100여 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했고 또 불출석하는 증인 당연히 있었겠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동행명령장을 들고 끝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증인에게도 찾아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UBC 울산방송의 대주주인 SM그룹 우호연 회장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21일 날 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발인이 있으면 출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얘기를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우호현 SM그룹 회장이 나흘 전에 누님이 별세한 걸로 알려지면서 네. 국회 출석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설명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새벽에 발인을 했으면 출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저렇게까지 했고.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설령 못한다면 오전에라도 좀 알려왔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좀 제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걸로 갖다 뭐 평론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관원상제는 이게 사유상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유상규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다음 상식적이 않은 편. 왜냐하면 정치 공세를 위해서 상식을 포기하신. 그러니까 유독 아까 우리 저 송 변호사도 말씀 주셨지만 과방위와 법사위만 유독 상식 파괴적인 그 국감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국정감사 중에 일부는 국회 감사를 따로 다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특히 감사원에서 이런 정도는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상식을 파괴하고 사회상규를 파괴하는, 어찌 보면 국민의 권익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국정감사의 목적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나간다면 네. 제가 굳이 정치공세를 한마디 좀 더 거둔다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 정치공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등치시켜 놓으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민 권익을 일정 부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벽에 발인이 있었으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이제 그 부분 말고도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최민희 위원장께서 어쨌든 뭐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좀 전달을 했으면 어땠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만 장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고려할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이 우 회장의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제 불출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고발 얘기까지도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형제상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은 당연히 보류를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실에 가서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까지 찾아가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것도 좀 놀라운 장면이긴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 관중 없이 진행한 KTV 궁합 공연 기획자죠. 최재혁 네. 전 비서관의 이제 그 병실까지 찾아가서 동행명령장을 저 이기현 의원이 전달을 한 건데, 물론 뭐 그 진짜로 아파서 그런 거냐도 뭐 이제 지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 화면 상으로만 보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앞뒤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럴만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혁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KTV 공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 KTV 측 해명이 허위였고 거짓말이었다는 게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별 특혜 공연이 아니었냐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인이죠. 근데 불출석을 했는데 병원에 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수술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감 증인 출석 당일에 딱 맞추어가지고 이 병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과거에 이런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이 입원으로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다소 이게 비춰질 때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출석 의무가 있는 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기 위한 행위로 봤기 때문에 좀 저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민주당의 그 내로남불 DNA는 정말 유유히 몇 면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허종식 의원 1심 판결문에 실명이 적시된 나머지 6명의 의원들 지금 8개월 넘도록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출석 요구서 또 보낸다고 나왔습니다. 그 출석 요구서가 몇 차입니까? 6차예요. 자, 그분들은 상을 당했습니까? 지금 입원을 했습니까? 멀쩡히 국회에 잘 나와서 국정감사하면서 호통치고 의정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나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계속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행명령장은 저렇게 엄정하게 집행을 한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